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윈도우도 여러분 보시면은 전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게 있잖아요. 업데이트 같은 개념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키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컴퓨터한테 연결을, 그러니까 뭔가 컴퓨터에 뭔가 내용을 입력을 하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요걸 프롬프트라고 하죠. 여기 프롬프트가 있어서 여기다가 명령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쳤어요. 그럼 실행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염이라고 하면 뭐예요? 염이라는 명령어가 실행되면은, 보세요. 이 염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사이트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명령어를 염한테 주면은 걔가 다 찾아봅니다. 다 찾아봐서 일치하는 거를, 가장 일치하는 걸 설치해 주는 건데, 자, 보세요. 이 염이 알고 있는 사이트들을 리포지터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리포지터리가 구식이면은,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현재 자바가 한 19까지 나왔다 해볼게요. 19. 그럼 제가 한번 자바를 한번 설치한다고 해볼게요. 염 인스톨 자바. 하면은, 여기 위에 올려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바 버전이 나옵니다. 얘가 과연, 자바 11. 요 이해되시나요? 자바 11 오픈 JDK. 지금 9가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얘는 11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요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안 좋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자, 리눅스 같은 경우는 뭐다? 보안을 중시합니다. 리눅스는 그 다음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설치해요. 그러니까 리눅스는 무조건 최신 버전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설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지금 자바 11이 나온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제가 아까 네, 염한테 야 자바 설치해라고 하면은 얘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검색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신 버전이 11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1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저는 이제 요 명령을 할 겁니다. 염 인스톨 EPEL 릴리즈. 자, 요거. 요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염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트를 알고 있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신 버전이 아니라 옛날 구식 버전이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게 안전하다는 이유로. EPL 릴리즈 하면은 얘가 알고 있는 사이트가 한 네다섯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살짝 덜 안전하지만 비교적 최신 버전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 염이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이트에 더해서 더 많이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검색 대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EPL 릴리즈. 자, 그 다음에 저는 빼기 Y까지 쓸게요. Y.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설치 진행할까요? 그럼 Y 누르세요. 설치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저는 자바 설치해달라고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지금 리포지터리를 새로 깔았기 때문에 이런 게좀 나오고요. 그래도 11일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11이네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마 얘를 그냥 하면은 얘를 못 찾을 거예요. 네. 이거는 나중에 FTP 서비스인데, 이거는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냥 하면 못 찾는데, 여러분이 yum install epel release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면은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뭔지 아시겠죠? 이 녀석은 뭐예요?
외연을 확장하는 거예요. 검색 엔진을, 그러니까 염이라는 검색 엔진을 좀더 성능을 좋게 한다.